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행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해외 여행 규제도 대부분 해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행주 주가가 좋지가 않죠. 지금 전 전체적으로 지금 장기 추세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여행주가 그러니까, 생각처럼 되지 않죠. 우리 지금. 물론, 생각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게 생각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이런 거를 깔고 좀 판단하에 생각을 어쨌든. 그러니까, 막, 막 생각하고 막 던진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 무슨 그 회의를 할때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다가 되는 뭐가 좋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도 그동안 쌓였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지금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마, 너무나 막연하게 어? 아이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나 막연하게 아, 코로나19가 지금 해제 해제되고 이제 엔데믹으로 가니까 여행주가 당연히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건 너무나 단순한 지금 생각일 수도 있다. 왜냐면 여러 가지가 지금 꼬여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전체 여행주가 지금 장기 추세가 전부 다 지금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랑 풍선, 레드캡 투어 정도잖아요. 네. 지금 전부 다 월봉의 쌍봉으로 지금 다 붕괴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지금 장기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지금, 하나 투어도 지금 모든 장기 이동평균선을 음봉으로 붕괴시키면서 저점을 붕괴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호텔신라나 파라다이스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단기적인 문제 일려면, 저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든 장기 이동평균선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레드캣 투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랑풍선도 마찬가지고, 참조원형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지금 쌍봉을 만들면서 중요 이동평균선, 장기동평균선 다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어, 인천공항이 붐빈다니까 그게 뭐 예전에 비해서 붐빈다는 게 아니게 아닌 걸 다들 아시죠. 근데 워낙에 없었으니까 파리가 날릴 정도였으니까 그게 분벼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뭐인천공항에 도착편수 슬롯 비행금지 시간 커피, 이거를 풀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클럽에서 입장수 제한을 한다. 클럽에서 오늘 50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슬롯이고요. 비행금지 시간은 이제 새벽 3시부터 는 입장 금지입니다. 새벽 6시까지. 이게 통금 시간 같은 거. 그게 커피예요. 근데 슬롯을, 슬롯은 먼저 풀었었죠. 도착 편수를 풀어줘가지고 항공편을 늘릴 수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새벽 시간에 비행 금지 시간 커피를 풀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새벽에 주로 인천공항을 이용했던 그 항공편들은 아예 못 가는 거죠. 그걸 이제 낮 시간으로 돌리려고 했더니 또 도착 편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여행이 풀려도 항공사나 여행사나 이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이번에 지방 선거에서 보시면 은 김포공항 이슈가 막판에 떠올랐었잖아요. 근데 그 김포공항 근처에 인천 계양구가 그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김포공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엄청나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뭐 그런 식으로 시, 뭐 민원이 들어와서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제안을 할, 할 때도 커피를 써요. 커피라는 거는 어떤 원인이든 뭐 그걸 민원을 받아서 비행 시간을 금지를 시켰던 새벽에 시끄러워서 아니면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 제한을 시키든 어쨌든 공식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것을 커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커표를 풀었다는 것은 어떻게 됐냐면 그럼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동안 새벽 시간에 아예 못 뜨게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국, 국제선을 증평할 증편할 수 있는 주요 규제, 증편을 가로막는 주요 규제를 다 철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론상으로는 24시간, 뭐 1시간에 뭐 제한도 없고요. 그리고 비행 금지 시간도 없으니까 24시간 다 뜨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2년 2개월 만이고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죠.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했을 때 7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돼서 이렇게 되면 회사원들은 휴가를 두 배로 는, 는 다음에 다 쓴다 음 갖다 붙인 다음에 돌아와서 일주일 격리할 것까지 따져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 갔어야 되는 이 부분을 없애줬죠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라던가 내 외국인 여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 6월 국제선 증평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주 130회 늘어서 주 230회 이게 슬롯이 풀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8월 8일부터는 이번, 이번 연도 8월 아 8일이죠. 6월 8일 일주일 전부터는 증평규모 제한 없이 항공사 수요에 따라서 항공편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는 입국 전 실시하는 PCR 이게 참으로 귀찮습니다. 그리고 잡이고요. 그리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지만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돼요. 그리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또 PCR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항공사나 뭐 이런 데서 늘려도 이게 귀찮아서 갈 수가 없는 귀찮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걸렸을 경우에 더 골치가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2년 3개월 만에 지금 출국 도착 포함 하루 이용객이 4만 명대 진입하면서 이 성과가 나타나긴 했어요. 이 성과가 나타났고 지금 6월 달에 아주 휴일이 많았죠. 6월 1일날 지방 선거일날 인천공항 이용객 수 4만 182명 기록했고요. 연휴, 연휴가 연휴 있었죠. 4일 연휴가. 거기서 4일 날 4만 477명, 4만 명또 돌파했고요. 5일 날 4만 1181명. 그리고 아까 슬롯과 함께 커피까지 해제됐던 그 8일. 그때 4만 509명 들어왔고요. 10일 날 4만 458명, 11일 날 4만 833명. 그래서 유, 지금까지, 지금 14일이니까 지금까지 6월달 들어서 6번 사망명대를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4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 이전에 저거 잘될때 비하면은 터무니없지만 지금 일단 이 지금 0에서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대, 이렇게 만약에 그 도착 편수 슬롯이나 비행금지 시간 커피를 풀어줘서 24시간 맘대로 뜨고 질수 있다. 항공 항공사가 수요에 맞춰서 증편을 맘대로 할수 있다 이론상. 근데 문제는 증편을 만들어서 편수를 많이 만들었는데. 물론 가고 싶은 사람은 얼매어 있어서 2년 동안 얼매서 가겠지만 항공권 값이 너무 비싸요. 근데 항공권 값이 너무 비싼 거는 지금 이그 커피를 풀어 줘서 항공사가 증편을 해서 그 수요에 감당하는 편수를 마련했는데도 너무 그 수요에 비해서 그 공급이 못 따라가서 지금 항공권 값이 엄청나게 비싼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조금 정상화되던가 좀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확 늘어나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슬로커피는 다 풀렸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 PCR 검사 의무 유지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그렇죠. 항공권 값이 조금 떨어져야 하고 그리고 PCR 검사 의무 이게 폐지되어야 하죠 하지만 이것까지는 아직 해제가 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에 연휴들이 많아 가지고 4만 명대를 기록하는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들이 이제 여름 휴가 때 폭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가 또 철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 여행 규제를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행주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사실 하나투어 모드투어를 안 어플을 다 지운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깔려 있는 게맨 그 여러 가지 깔아놨는데 뭐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깔 거예요. 저는 여행앱을 한아개 정도 깔려 있는데 맨첫맨위 상단에는 여기 어때가 깔려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 야놀자하고 네. 근데 그게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야놀자 나스닥 간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그걸 환영하지만 쿠팡 환영합니다. 쿠팡처럼만 안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왜냐면 좋은 기회로 나스닥에 간다면 훨씬 더 좋은 수급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유니콘 기업이 그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고. 그리고 이 지금 야놀자는 처음에 출발이 모텔로 시작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태생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나 태생이 뭐 어떠면 어떻습니까? 지렁이가 나중에 용이 되면 그게 용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놀자 같은 경우에 맨날 뭐 모텔 대실하다가 뭐그 그랬다.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이 그러면 초라한 어떤 기업들은 다 무시를 당해야 되는 건가? 어쨌든 지금 야놀자는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추진하다가 지금 나스닥으로 방향을 돌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누구도 그 옛날에 그 초반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 OTA로 온라인 여행사로 시작한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야놀자가 지금 저기를 인수했죠. 음, 지금 그 모텔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수를 통해서 몸집을 키운 다음에 상장을 하는 거고 이 비슷한 걸로 마이 리얼 트립이나 여기 어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행 산업의 판도가 변했어요. 지금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서 조립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어가 이 변화를 알아서 패키지 2.0이라는 것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쇼핑센터 방문 이게 가장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방문 일정에서 제외를 하고 네. 자유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를 방문하는 패키지를 새로 했다 해서 2.0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리고 자유 여행 계획을 타겟으로 기획된 개별 패키지 여행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독 여행이나 에어텔, 에어카텔, 카텔, 티켓텔 이 결합 상품을 맘대로 조, 조, 조립을 할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어때는 뭐 야놀자는 나스닥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여기 어때는 3년 안에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야놀자나 여기어때처럼 처음에 모텔업으로 시작했던 이 업체들이 어느덧 지금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로 지금 발돋움해서 시장에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지금 그어 지금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 그리고 트리플, 트리플이라는 앱도 사실 지금 마이리얼트립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온라인 최저가 여행이라든가 온라인 최저가 여행인데. 그거를 자기 입맞춤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2, 0 30대 mz 세대들 타겟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는데 더 이상 지금 스타트업으로 무시할 수 없는 지금 이 기존에 있는 여행사들이 다그 모델들을 쫓아서 지금 바꾸고 있어요. 노랑 풍선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때야노저나 여기어때의 그 트렌드를 보고. 결국 그 구축을 했죠. 그리고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이 이렇게 덩치 큰 어떻게 보면 약간 고루한 부분에 빠질 수 있는 업체들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를 했다는 거죠.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투어, 모두투어를 그런 시절의 하나투어, 모두투어로 시장에서 봐주질 않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어때나 야놀자. 이런 업체들에게 점수를 주고 있지, 지금 하나토나 모드토가 신생일 때, 그런 식으로 봐주질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 힘들다, 힘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변화가 뭐, 이 먹히면, 먹히면 그래도 하나토 모드토가 그동안 어떤 축적된 그 노하우가 뭐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걸로 해서 뭐 경쟁해서 승리를 하고 MZ세대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코로나19 때 누적된 이 적자의 문제가 또 있죠. 2020년에 1149억 원의 영업 적자가 났었고요. 작년에 1273억 원의 적자가 또 누적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작년 8월에는 이제 본사 일부까지 매, 저기 팔아 버렸죠. 그래서 117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고요. 3월 달에는, 올해 3월 달에는 1346억, 6 0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때, 어, 뭐, 다 달라요. 회사가 정말 망할 것 같은데, 바이오 기업 중에 그런 게 많거든요. 거의, 뭐, 임원진들도 자신들의 기술 수출이 안될걸 알고 있고, 자신들의 그 어떤 기술이 조작일 수도 있는, 그걸 알 수도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유상증자를 해요. 주가는 곤두박질 쳐 있는데. 그럼 그 물량 부담 때문에 더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상증자는 굉장히 나쁘고 받지 말아야지만 예를 들어 뭐 너무나 장사가 잘 돼가지고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공장 증설 자금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참여해도 먼 미래를 보고 좋겠죠. 그럼 이제 하나토 같은 경우는 이제 1346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 그럼 이제 돈을 내고 주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토 주주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게 공장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처럼 좋아지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 영업 적자가 너무 누적이 돼서 버틸 수가 없어 가지고 손을 벌리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1분기 전체 송객 인원이 15,500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작년 1분기 대비해서 102.7% 증가한 수치고요. 자, 이수이 이 여기서 절대 수치랑 이 상승률을 코로나 19라는 국면에 대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패키지 송객 인원, 이 전체 송객 인원 중에 패키지 송객 인원은 인원은 1,664명이에요. 15,500명 중에. 근데 이 패키지 송객 인원 1,664명만 따졌을 때 전년 대비, 전년 1분기 대비 281.7% 증가했습니다. 자, 퍼센트지 보면은 엄청 다이나믹해서 되게 좀 약간 눈길이 가는 듯하죠. 4월 달과 5월 달의 송객 인원 잠정치는 4월 만 3천 명, 5월 만 5천 명. 근데 이 102.7%, 281.7%라는 가공할 만한 어떤 점유율 증가, 요거에, 요거에 또 따로 생각해야 될게 2019년 1분기에 대비해서 이 4월달, 5월달 송계기원만 3천 명, 만 5천 명 수준은, 근데 솔직히 그걸 몰라도 지금 만 3천 명, 만 5천 명 숫자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하나투어가 1 3 0명밖에안 간다 한 달에 이게 2019년 1분기에는 만3천명이 그러니까 2019년 그 수치의 3%밖에 안 돼요. 2019년 그 송객 인원의 3%밖에 안 되는 수치예요 이게. 네 코로나 시작되기 전말씀인 예, 거죠. 네. 5월 예약률이 전년 대비 2,505.4% 증가했고요. 6월 달, 7월 달이 2,567.8% 998% 엄청나죠. 수천%를 증가했지만. 중요한 거는 절대 규모가 3%에서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네,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요거 늘어난 것도 뭐 예를 들어 출국, 출국이 출장 수요라든가 하나 투어가 주력으로 했던 패키지보다는 개별 자유 여행의 형태를 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지금 퍼센트 증가율보다 전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회복, 회복된 이 퍼센트, 요거를 감안했을 때, 마냥 엔데믹이라고 여행주에 접근했을 때 굉장히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행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